자,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이런 그림들 한 번씩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파한대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내걸면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는데 저런 그림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럴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성경 안에 나오는 다양한 장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결혼식이 이러냐 불평을 할 무렵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마지막에 나쁜 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냐 놀라운 집이다 그걸 막 칭찬을 하고 잔치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장애인을 만났는데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중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만났는데 그 장애인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고 에바다 열려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하셨더니 귀가 들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원의 기회만 기다리면서 누워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천년에 한 번씩 와서 물을 휘저어주는데 거기 맨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은 떠오르지만 누구도 물이 흔들릴 때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환자가 지금까지 전혀 못했는데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서 온 하늘이 기뻐하면서 큰 잔치자리를 열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짓는 표정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찌들고 죄의식에 찌들어서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가 나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율법의 굴레를 벗겨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렇다 치고 오늘 주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예배당 앞에서 맞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짓는 예수님의 표정은 뭘까요? 네가 왜 여기를 와? 너 같은 게 어찌 감히 화내시고 근엄하게 꾸짖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실까요? 참 잘 왔다, 반갑다, 기쁘다 하면서 저렇게 표정을 지으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늘 우리를 파한대수하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죽을 지경이다 춤이라도 추고 싶다 하시는 그 표정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하늘의 웃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져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식적으로 웃다 보면 내 마음에 착각이 생겨서 아 내가 행복한 상태구나 이런 거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웃음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웃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웃음을 선물 받았고 선물로 우리가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실감나게 알려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렇게 율법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녔어요.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등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죽여도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표정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썼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생긴 기쁨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셨죠? 빌립보서에서 그가 뭐라고 쓰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거듭거듭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 율법을 열심히 믿을 때는 내 마음에 강박관념이 있었고 나는 율법을 과연 잘 지키는 사람일까? 혹시 율법을 어긴 게 이번 주간에는 없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골몰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초조했고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역사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자유가 생기고 해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내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행복할 만할 때 행복하고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늘 그래라, 항상 그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헷갈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기뻐할 조건이 안 돼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리고 기도 뭐 그냥 늘상 하는 기도는 하겠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늘 하라고 그러는 걸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허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늘 이 모양인가? 이 모양인 인생은 또 어떻게 바울의 고백처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 볼 그런 질문이요, 의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던진 신앙의 겉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던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심, 회의, 탄식의 영적인 해답을 얻고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세계 전도 역사에서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원래 목적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완벽하게 복음화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돌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막히는 중에 어느 날 밤의 꿈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죠. 마게도냐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꿈을 꿨습니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아, 성령이 지금 막으시는 길이 있고 가라는 길이 있구나 해서 그 길로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전도의 행선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다 건너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막이 들려서 점치고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던 작은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거 해줬다가 주인한테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나면서 거기에서 간수하던 사람을 만나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던 거예요. 너는 왜 헛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 나온 것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가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같이 갔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루아노, 바울,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갔다 이렇게 돼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거는 빌립보에 같이 갔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를 가서 전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쫓겨와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 쫓겨가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순탄치 않은 과정에서 급히 만들어진 교회였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좋은 소문이 났다 이런 게 이제 바울의 칭찬인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 땅을 이렇게 보면 북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것이 있는 동네가 마게도냐고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 남쪽에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데가 있는 것이 아가야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 옛날에 마게도냐 왕국 전체에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번져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역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손을 뻗고 구제하고 했던 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지금은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박해를 이기면서 생활해 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온 지중해 연안에 다 퍼져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바울은 너네들이 참 수고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우리가 본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그 믿음이 전부 다 합해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역사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고생했으니 수고했다가 아니고 아 성령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줬구나 그래서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로 행복한 소문이 온 동네 나도록 만들었구나 고맙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험난한 여정이 없었겠습니까? 데살로니카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갔더니 아주 큰 알렉산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배출한 이방의 왕을 배출한 곳이었고 또 고대로부터 아테네를 이어서 이 두 번째 도시였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길을 못 쓰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의 율법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그러한 핍박과 환난의 삶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이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럴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이런 것들이 보여졌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구절을 보면요, 딱 이렇습니다. 처음에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5장 마지막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현재 같고 하나는 미래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딱 끼어 맞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해라, 또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해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혼돈하기 쉬운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혼돈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미 된 거예요. 전능자가 약속하시는 거니까 이미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언제 줄까, 언제 주는 게 너한테 가장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따지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명, 율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넌 이걸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숙제 같은 거예요. 부담이고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이 부과하신 계명을 헷갈리는 거예요. 약속은 계명처럼 지키고 계명은 약속처럼 지켜서 막 뒤죽박죽이 돼요. 바울이, 제가 짐작한데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믿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도 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계명으로 받는구나, 율법으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상 어떻게 듣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무것도 아닌데 너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나 따라오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약속이에요. 너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을 놓은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라,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부담이고 계명이에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다만 때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장난감을 사줄 때도 이 아이의 상황을 봐서 가장 좋은 때에 사주잖아요. 아이가 칼이 갖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좋은 칼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 부담스러워지고 힘겨워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막 하나님한테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나한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엉뚱한 걸 자꾸 요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바울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율법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너희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았구나.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뻐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지금은 괴로워도 참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찾고 기쁨이 바탕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받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율법은 율법으로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예로 든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질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내게 이미 와 있는 은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약속,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 명령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현 상태를 말한 게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고 사랑의 수고도 기쁨으로 이겼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너무 가두어 두고 살아요. 이게 번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모든 과학의 중요한 발견은 다 발명은 전부 다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발명을 보편화시키고 사람들이 잘 쓰게 만든 것은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세계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화약, 그 다음에 종이, 나침반, 인쇄술, 이게 세계 4대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기원전 105년입니다.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종이를 만들었다는 얘기. 서양 사람들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터득한 것이 10세기 지난, 1000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인쇄술도 그렇고 화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서양보다 1000년이 앞서서 만들어졌는데 19세기가 되면서 서양은 종이로 된 문명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냈고 화약을 가지고 총포를 만들면서 다시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중국 사람들은 발명한 발명품을 자기네들의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문만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비법을 공식적인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중국의 무협지를 읽어보면 잘 나와요. 의천도령기 이런 거 아세요? 의천검과 도령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사람이 천하를 제패한다 뭐 이런 소문을 가지고 의천검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의천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에 기대 있는 그런 긴 칼을 말하고 도령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 도륙할 수 있는 그런 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뵐 수 없는 게 없다 이런 건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비법을 자기 가문만 알아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니만 요거 알아서 나중에 이 의천관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라 이러면서 자기네 비기로 삼았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드는 방법을 안 사람이 그것의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량화시키고 보급화시켜서 전체가 퍼지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가곡의 떡갈나무 숲 사이에 작은 옹달샘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와서 먹을까 봐 가만히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다음에 또 내가 와서 이걸 먹어야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음에서 생긴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이걸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기가 싫어요. 내 아들에게만. 그러다 아들한테도 못 전해요. 혼자 갖고 가다 그냥 살아가세요. 신앙생활은 원리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구절이고 여기에 하나님, 사랑, 또 영생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말씀은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의 기쁨, 멸망치 않는 은혜, 이것을 누린다는 이야기. 집안이 어떠하든, 내 자신의 도덕성이 어떠하든, 그리고 내 머리나 뭐 어떤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행복을 맛보고 하늘의 만족 감사하는 그 삶의 비결을 누렸으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거를 잘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 자기네 자랑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로 퍼져나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 새신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기쁨, 하늘의 웃음, 하늘의 행복,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새로운 40년의 첫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삼고 지금 그걸 마감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새신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있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너무 숨겨요. 힐링 콘서트를 오신, 그래서 아 정말 기가 막힌 연주자들이, 우수한 스펙을 가진 연주자들이 여기서 하는데 내가 다음에 이곳을 나온 차 또 와서 누려야지 하면서 주변에 전해주지를 않는 거. 내가 크리스찬 팝 아카데미를 통해서 악기를 새로 배웠더니 야 이게 인생이 새로워지네, 나도 뭔가 노년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네,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데 그걸 옆에 사람하고 나누질 않아요.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첼로를 잡아봤더니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주변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나만의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입니다. 교회 속에 하늘의 행복을 가둬두고 교회 속에 하늘의 기쁨을 가둬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치 동양에서의 과학의 비법을 가족들만 전수하려고 했던 그런 가오를 벗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름다운 소식으로 주변에 번져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쁨은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가 참 아름다운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받으신 위대한 역사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알려주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 귀한 새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